객관적인 스타일이죠. 뭔가 현실적이고 그래도. 그래서 아 나는 아빠는 너라서 그런지 객관적인 평가를 잘 못하겠다 막 이러면서 네가 연기를 잘하는지 못하는지도 잘 모르겠다. 그때는 좀 어색했던 것 같아. 막 이런 얘기하고. 근데 엄마는 완전 극호. 어쩜 그렇게 뭐 자연스럽게 그랬던 건 아닌 것 같고. 그냥 정말, 저도 봤거든요. 저도 봤는데, 되게 진지하게 봤어요. 약간 진지하게 임했는데, 네. 약간 그때 생각이 좀 많이 나더라고요. 찍었을 때 생각도 많이 나고. 재밌었어요, 진짜. 그리고, 다시 말하지만, 그때 같이, 그때 같이 찍으러 갔던 스태프분들, 뭐 매니저님도 그렇고, 다들 너무 좋아가지고, 정말 여행하듯이 찍고 왔던 것 같아요. 정말 재밌었습니다. 오. 아무튼 댓글이 왜 이렇게 안 보이지? 나를 위해 포즈를 취할 수 있습니까? 나는 근데 인스타 라이브만 하면 포즈를 취해달라고 하네. 어때요? 괜찮아요? 찍었어? 사진 찍었니? 그리고 뭐 그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너무 즐거웠어요 저는 드라마 보는데도 그리고 또 약간 좀아 진짜 못 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들 있었지만 그냥 뭐 not bad 그냥 봤어요 사실 근데 좀더아더 그리고 천 약간 첫 촬영 장면들이 저는 기억이 날거 아니에요. 첫 촬영 장면들이 있는데 그런 장면들이 학교에서 찍은 것들이 다첫 촬영이었거든요. 학교에서 찍은 씬들이 전부 처음 첫날 찍은 건데 아, 역시 첫날이라서 좀 어색하다 생각하면서 되게 그리고 하면 할수록 뭔가 편해지고 또 감독님하고 뭔가 다들 되게 저를 잘 챙겨주시고 또 칭찬 많이 해주시고 막 그러셔가지고 되게 편하게 했던 것 같아. 근데 엄청 뭐, 완전 그냥, 사실 연기라고도 할수 없죠, 그거는. 그냥 말했던 건데, 자연스럽게 말해보려고 했던 건데. 아무튼, 많이 봐주셔서 되게 고맙다는 말 하고 싶었어요. 그래도 저희 팬분들이 다 찾아봐 주시고 했던 것 같아가지고 되게 고맙다고 꼭 말하고 싶었습니다. 그러면은 한 30분까지만 인스타 라이브를 해보고 오늘은 까마귀는 어디서 샀어? 무슨 소리지? 당신과 함께 살도록 해찬 초대? 나랑 함께 산 해찬을 초대하라고? 수고했어, 고마워. 수만이한테 남수 받고 싶다. 도영아, 밥공기 노래 솔직히 미쳤음? 뭐 밥공기? 나이트 에어. 밥공기는, 어? 공깃밥이잖아, 응?
밥공기는 12분? 1일 캠 12분밖에 안 되는구나. 아, 나 근데 진짜 이때 잤는데. 감사하다. 벌써 졸려. 가야겠다. 너무 졸리다. 씻고 자야 돼. 전 이만 가겠습니다. 안녕. 오늘도 같이 시간 보내줘서 고마워요. 바이.